마켓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HLB 사태, 그룹주가 이제 한가를 맞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 이 한가 잔량이요. 2,200만 주나 쌓여 있어서 이게 좀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자,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다 사실상 분위기가 좀 무겁게 출발했었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자, 오전장에 깨끗한 반등이 아니라 V자 반등이 아니라 완만하게 반등이 나온 후에 지금 현재 1시 8분 지나고 있는 시간대도요. 사실은 조금씩 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봉 차트 잠시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56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HLB가 시가총액이 사실상 높고 2위가 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관련주까지 합치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HLB의 추가적인 월요일 점하가에 이 비슷하게끔 한 25% 이상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사실상 코스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에 사실상 22선을 이탈한 자리에서부터 밑에 하단에서 한 번 더 1%대 급락, 개파락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빨리 이제 V자 반등을 내서 지수의 지지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업종별 전체적인 포지션이 조금 더 차별화 장세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에는 좀 무거운 시장을 또 예견되고 있는 것은 자, 엔비디아의 22일 실적 발표인데 누구나 실적은 다 좋은다 압니다. 자, 앞으로의 가이던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더 나을 건지 앞 사례 ARM의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가이던스 자체가 또 약하게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도체 약세까지 보인다면 지금 오늘 지수의 세로 코스닥의 세로 봉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볼 수 있는 글로벌 왕따 시장이 또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말장을 앞두고 현재 시장에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것이지만 자, 오늘보다도 무엇보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지수의 지지 캔들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로 교체 매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에서의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예전에 징기스칸의 명언을 남겼었죠. 집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머무르지 말아라. 이동해라. 계속 이동해라.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빨리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계좌의 은봉, 자, 깊은 은봉의 두려움이 없어야지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HLB 사건이 오늘 사태가 사실상 과거에도 비슷한 사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 사례를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대응 잘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HLB를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야기 드릴 거지만요. 매일 아침 자, 특히나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은 지금 4에서 5%대 상승하면서 이 주가 차별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뭐 실적 굉장히 중요한 또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역시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힌트 찾아주십시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줄 아세요? 교체 매매입니다.
자, 지금 음봉을 맞고 마이너스가 난다라고 해서 그 종목을 너무 깊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게 파고들다 보면 그 종목을 너무 사랑하고 아예 결혼까지 해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은 우표가 아닙니다. 주식은 항상 교체 매매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답게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많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느 섹터를 이동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푸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화가 나서 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 영향일까요? 오늘 아침부터 K푸드, 다시 말해서 이제 빙그레뿐만 아니라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의 이 글로벌 판매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1등이 올라오는데 이 또한 1등이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3주 연속으로 2등, 3등, 2등, 3등 잡히고 있다가 오늘 어제의 이 삼양식품의 실적 호조를 통해 가지고 아침 일찍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조, 2조 후반의 종목, 이 조단위 회사가 점상이 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로벌 쇼티지까지 날 정도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VR, AR, XR, 다시 말해서 지금 가상현실, 증강현실 쪽의 종목이 천천히 저점을 잡고 나이키 커브, J자 커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밀집형 캔들의 종목들이 다섯 개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2등이 올라올 정도 만들어진다면 그 전부터 2등, 3등에 계속 치고 나오고 있었겠죠? 자, 무슨 말이냐? 다음 달에 애플 비전의 판매 일정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하단에서 여러분들 교체 매매의 종목으로 손 뽑힐 수 있을 만큼의 밀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피부 미용 기기 또한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실적 호조를 통해 가지고요 하반기까지도 사실상 미중 대립, 미중 분쟁, 미중 갈등 안에서 나홀로 비껴나서 혼자 나홀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피부 미용 기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이 보시기는 반도체 부품 PBR, 저 PBR 에너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상 조금은 이제 이 퍼센트를 보게 되면 사실상 좀 마이너스인데 그나마 하락률이 적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는 오늘 사마 페인트가요. 오전장에는 한 10% 정도 움직이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튀어오른 모습은 다시 말해서 이 어닝뿐만 아니라 이 현금 자산 보유율 이익 잉여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건축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 페인트 주가 갑자기 오후장에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페인트 사실상 상장 기업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4개 정도 되는데 이 지수와 좀 반대편에 있다라는 것을 염려해 주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시기는 마이크론바이옴, 2차전지, 엔터테인먼트, 교육, 산업폐기물, 물류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이크론바이옴과 이 어찌 보면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HLB를 제외해서는 오히려 더 다른 바이오 쪽은 건실한 종목들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오늘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삼천당 제약, 한올바이오 그리고 지금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바이넥스 그리고 ST판까지도 개파락의 양봉을 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CDMO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건실하고 사실상 이 임상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금이 더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오히려 더 바이오의 교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 레고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뿐만 아니라 생물보안법에 관련돼 있는 CDMO 쪽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식품주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영향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K푸드에 연관돼 있는 식품주 많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식품뿐만 아니라 서울식품까지도 핫도그, 김밥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식품주들 너무 실적도 좋고
트렌드에 맞아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AI 의료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대부분이 시장에 영향이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오늘 JK 비노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지만 이 시장의 이 시총은 좀 비껴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수업, 저출산, 그 곡물 사료까지도 보게 되면 식품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업종 상위 쪽의 거래소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음식료 빼놓고는요. 사실상 위피테 이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약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특별하게 움직이는 이 섹터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HLB를 제외한 바이오의 플랫폼 회사들뿐만 아니라 미용기기를 제외한 미용기기 의료 AI를 제외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오늘 좀 재미없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미있게 여러분들은 교체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의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어딘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의 이 정별 초입이 만들어지는 섹터라고 말 수 있습니다. 자, 이놀루스 그리고 진호는 캠퍼니 자, 우양입니다. 우양은 핫도그를 말할 수 있는데 핫도그 김밥입니다. 자, 미국에서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K푸드가 드디어 이 전 세계의 입맛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SL은 자동차 쪽이고요. 코스코텍, 오스코텍, 알테오젠, 박셀바이오,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한국페럴, 라이온텍이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자, 어찌 보면 HLB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약세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더 HLB처럼 이 임상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 플랫폼 그리고 기술 이전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따라오는 종목들 한해서는 오히려 더 좀 부각을 받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오늘 알테오젠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포착입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정별 초입 오늘 양봉을 내면서 이 변곡 점을 만들어 놓는 섹터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마페인트, 노루페인트. 자, 노루페인트, 사마페인트. 자,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익연금, 현금 유보율이 많은 종목들이 좀 더 각광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JLK, 그리고 세비캠,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도 뭐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4x4는 여러분들 VIAR, 자, 이 비전 다음 달 애플 비전의 이 비전 프로의 이 여러 가지 이제 판매의 이 스케줄을 잡히다 보니까 잡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전진바이오 중앙 첨단 소재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시장에 이제 이 오른쪽 나이키 커브가 돌리는 종목들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하반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뒤따라질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각광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오늘까지가요. 오늘 오전장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져봐야 되는 종목 짚어보았습니다. 네, 이데일리스피넷에서 선택된 종목의 수익률로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데일리스피넷에서 AI 의료가 잡혔잖아요. 근데 관심주로 제시해줬던 종목 수익률이 좀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일 관심주였습니다. JLK였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17%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잠시 흐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오후장도 약간 약세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HLB 그룹주의 타격으로 역시나 1.55% 떨어진 흐름들 유지는 하고 있네요. 실적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 차별화 현상은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럼 오후장 관심주는 어떻게 가야 될지 이 안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여러분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불닭볶음면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주말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K푸드 관련돼 있어서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불닭볶음면에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자, S&D입니다. 자, 일반 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전문 회사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불닭 볶음면에 들어가는 분말 그리고 액상 소스를 제조하는 종목입니다.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 K푸드 열풍 확대를 따라 가지고 삼양식품의 수출 증가하면서요. 1분기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그리고 전년 등가에 238억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은 72% 성장한 35억을 기록한 종목으로서 오늘 외국인은 약간의 매도이지만 사실상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서 자 지금 우상향의 급등주 패턴이 보여지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정고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낮지만은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이 불닭볶음면으로 만들어진 이 시장 분위기는 자 이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을 이런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종목 S&D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사실상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오늘 좋아하실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희소식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이 드디어 CTC 바이오와 이 공동으로 조류 복합치료제 계량신약의 개발 완료를 통해 가지고 이 동구바이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자, 오늘 알테오젠은 무엇보다도 HLB의 이 좀 오늘의 이 좀 사태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알테오젠이 부각받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60일선의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또 고가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상 다음 주에 HLB에 한 번 더 만약에 좀 급락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더 알테오젠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려고 들어오는 바이오에 추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각광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뭐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드리는 것보다 사실상 이 방송을 보시는 알테오젠의 이 매니아층들에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의 이 수급의 이유는 간단히 알려드리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2억, 당기순이익 209억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때문에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를 바꾸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사실상 넘버원이라 그래도 다 과언이 아닌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한주 다시 말해 바이오의 넘버원 대한주 알테오젠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조금 전에 제가 순서를 잘못해서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자, 오늘 동구바이오 제약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없더라도 사실 이 오늘 전고점의 매물을 모두 소화시키는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사실상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 CTC 바이오와 공동으로 세계 최초 조류 복합 치료제 계량 신약을 완료했습니다. 식품 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하면서 내년에 매출을 한 3천억 이상 돌파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 동구 바이오는 과거에는 이런 계량 신약을 얼마나 잘 팔았나라고 보게 되면 사실상 20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이후로 역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년 매출이 2천억 이상 돌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과하고 비뇨기과의 전문의약품 ETC 제품을 많이 팔고 ETC의 계량신약은 사실상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자 이 기존에 이 판매하고 있었던 이 제품보다도 오히려 더 앞으로의 성장성과 이 동구바이오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영업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조류치료제 여러분들 이제 판매 시작하니까요 사실상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건강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자리.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장대양봉에 재료를 수반한 자리에서 종가에 밀리지 않으면 종가에 꼭 관심을 가져보고 다음 주에 양선, 다시 말해서 갭상승에서 이 십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풍차 패턴이 나왔을 때 이제는 출발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이
사실상 너무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이 2,200억밖에 안 하는 유보율이 720%, 그리고 부채율이 73%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몇 없는 제약바이오에서의 나오는 이 종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D와 동구바이오제약은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너튜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에 만약에 HLB 종목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네. 꼭 들어오십시오. 꼭 들어오셔가지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이 또한 비슷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5년도에 한미양품이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바이오 열풍. 그 이후에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이 바이오 회사들의 이 급등락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 드리는데 HLB 들고 계시는 분들요 월요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